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 엑셀입니다. 먼저 우리가 엑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엑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에서 이제 여기를 우리는 이제 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가 이제 리본 메뉴가 됐죠. 해당된 탭을 눌렀을 때 리본 메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 단추를 눌러주면은 리본 메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느 하나의 탭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리본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리본 메뉴를 내놓고 작업하는 게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셀 이름 상자가 되고 여기는 이제 수식 입력줄이 되죠. 마우스를 위치시켰을 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좌표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 보면은 여기에 체크된 곳이 있어요. 수식 입력줄에 체크를 없애주면 수식 입력줄이 사라지죠. 다시 누르면 나오게 되죠. 다음에 눈금선 안 보이죠? 다시 나오게 되죠. 머리끌 누르면 이렇게 되죠. 머리끌 체크하면 다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으로 화면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것들이 안 보였을 때 당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기에 표시 그룹에서 지정할 수 있고요. 다음에 보면은 엑셀에 한번 끝으로 가볼게요. 끝으로 가는 방법은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아래로 가는 걸 눌러주면 148,576번째 행이 되고요.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오른쪽으로 가보면 XFD 번째가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엑셀은 이렇게 많은 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얘는 148,576, 이에 20승이 되고요. 얘는 숫자로 얼마일까? 이따가 갖다 하기로 해주고 컬럼 COL 하면 컬럼이 보일 거예요. 컬럼을 더블 클릭해주고 엔터를 치면은 이게 이제 16,384라는 숫자를 의미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다시 A1으로 가고자 한다. 그러면 컨트롤 홈을 눌러주면 A1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A1에다가 한번 이름을 한번 써 보고요. 다음에 A2에다가 내용을 한번 적어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칸을 벗어난 거죠. 123 한번 입력했고요. 45.6789 한번 입력을 했고, 날짜를 입력하기 위해서 2021-12-31이다 라고 입력을 해 봤고, 그다음에 시간을 입력하기 위해서 5시 30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화면을 조금 크게 보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면은 플러스라고 보일 거예요. 그걸 눌러주면 화면을 조금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엑셀에서 다루는 데이터에는 이렇게 문자 형태가 있고 숫자 형태가 있고 정수, 실수, 날짜, 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짜는 이렇게 하이펀으로 연결해 주면 되고, 시간은 이렇게 콜론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분수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분수를 표시할 때는 0한칸 띄고 2 슬래시 3 해주면 3분의 2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소점 나오는 거 보이죠? 3분의 2라는 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다루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두 줄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엑셀 하고 나서 이셀 안에서 두 줄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Alt, Enter를 쳐주면 되고, 이렇게 해볼까요? Enter 해주면 두 줄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죠. 또 행복 Alt, Enter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두 줄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비 조절입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면 가장 긴 글자를 중심으로 셀의 너비가 조절이 되고요. 여러분이 수동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고요. 경계선 더블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C1에다가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가 이제 날짜를 직접 우리가 파이펀으로 입력을 했는데, 오늘 날짜를 보여주세요라는 게 toda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게 해주고, today 한번 적어볼까요? today. 그래서 today는 인수가 없어요.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면 되고, 엔터 쳐주면 이제 오늘 날짜를 보여주게 되고요. 또는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주면 되고요. 세미콜론은 L자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도 오늘 날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을 눌러주면은 현재 시간을 보여줍니다. 네, 현재 시간 제가 키보드 좀 뭐가 눌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우개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가 이제 한번 날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딜리트로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다른 숫자를 한번 눌러주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1900년 1월 1일을 1로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7을 입력하게 되면 그 날짜로부터 7일 후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그냥 7을 화면에 나오게 싶은 거예요. 한번 날짜를 입력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날짜 형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없애고 7을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홈에서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눌러요. 그러면 다 지워지죠. 거기다가 7을 입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또는 고급 필터라든지 이런 거할때 깨끗하게 지워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지우기 눌러서 모두 지우기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홈에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로서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어요. 라는 거고요. 배웠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자는 왼쪽 정렬로 나타나 있고요. 날짜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이 되어서 나타나 있고요. 범위 지정에 있어서 연속된 범위는 여러분이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한번 엑셀을 써볼까요? 영역 지정을 해놓고 나서 엑셀이라고 쓸게요. 엑셀이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영역 지정된 곳에 모두 엑셀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였고요. 이번에는 영역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띄엄띄엄 지정해 볼게요. 그래서 클릭해주고 처음엔 클릭,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롤 누르면서
여기저기 이제 눌러보세요. 여기저기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제 선택을 했으면 두 손을 떼고 글자를 쓸 건데, 글자가 어디에 써지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쓰는 거예요. 마우스 잡으면 안 되고, 그냥 키보드 쓰고, 컨트롤 엔터를 쳐요. 그러면, 네, 영역 지정된 곳이 모두 해당된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죠. 되었나요? 네. 그다음에 영역 지정을 할때 드래그하는 방법. 처음 위치를 클릭을 해주고 마지막 위치에서 쉬프트 클릭을 하는 방법. 네, 이런 방법들이 있지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셀의 이동을 빨리 할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빈 곳에다가 마우스를 놔두고 컨트롤 A를 눌러주면 네, 이 워크시트에 있는 모든 셀이 선택이 되죠. 자, 이제 여기 연속되어 있는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 A를 눌러주면 연속된 범위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지정을 해줘요. 이게 컨트롤 A의 역할입니다. 이쪽 연속된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첫 번째 셀에다가 클릭을 해주고, 네,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을 눌러주면 연속된 가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다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 키를 눌러주면은 세로로 연속된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클릭을 해주고 다시 한번 첫 번째 셀에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눌러서도 자, 모든 데이터를 지정할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단축키 들에 대해서 예, 살펴보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은 연속된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를 눌렀는데 단순히 데이터가 많은데 마지막 데이터는 어디 있지? 마지막 데이터는 몇 번일까? 그런 걸 이제 구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방향키 아래로 가는 것만 눌러주면 연속된 데이터의 마지막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데이터가 많은 경우 오른쪽 끝이 어디지? 라는 걸볼 때도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주면은, 이게 이제 오른쪽 끝으로 갈 수가 있죠. 네, 되었나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다가 실행 취소를 하고 싶다. 되돌리고자 한다. 되돌리는 단축키는 컨트롤 Z가 되고, 자, 도구 상자에서 보면 여기가 실행 취소, 재실행이 단추가 되고, 이거는 이제 저장하기 단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추가할 때는 여기 있는 플러스 단추 눌러주면 시트 추가가 되고, 더블 클릭을 해서 시트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확대 단추 이용할 수 있고요. 네, 아이리스 파일입니다. 네. 일단은 이 파일이 조금 큰 파일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데이터가 몇 개일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 아이디 넘버 1, 2, 3, 4에 놔두고 마지막이 몇 번째인가 빠르게 알고자 할 때는 컨트롤 방향키 아래로 가는 거 눌러주면은 마지막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얘는 150개로 이루어졌군. 다시 컨트롤 위로 올라가면은 다시 맨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
막 클릭해주고 컨트롤 A로서 모두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제 첫 번째 B4에다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중복된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꽃의 종류를 알아내는 건데, 이제 뭐 길이 이렇게 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품종이에요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품종은 이처럼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이 데이터에 대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없애고 한번 찾아보면, 나타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종류가 세 가지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고, G4에다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을 눌러주면, 이렇게 하나의 열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그럼 복사가 되죠? 네. 그래서 또맨 위에 올라와서 여기다가 여러분 원하는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왔죠. 그럼 중복을 제거하고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에 가보면 중복된 항목 제거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아, 세 가지 품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이리스 데이터로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셀 서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 중에서 이제 숫자에서 이제 살펴볼 것이 샵이 있고요. 그다음에 0이 있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셀 서식을 이제 샵을 주는데 샵샵.샵샵으로 줬는데 데이터가 이게 들어왔다. 그러면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소수점 정수 부분 앞부분은 자릿수가 부족해도 뭐안 나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출력이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자릿수에 맞춰서 이렇게 적어보면 345.678이잖아요. 345는 일단 자리가 부족해도 다 표시가 돼요. 근데 소스 이하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잘려요. 잘리는데 반올림 된 다음에 잘려요. 그래서 68이 되는 거죠. 67이 아니라 68이 된다는 거 여러분 주의를 해주고요. 자,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는 0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0이 있습니다. 이거를 표시하고자 한다. 근데 데이터가 45.6이 들어왔다. 줄 맞춰서 적어볼게요. 45.6. 자, 자릿수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0이 표시되는 거죠. 소수 이하도 자릿수가 남잖아요. 그럼 0이 표시되죠. 그래서 자릿수가 남는 데는 다 0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0하고 똑같은데 이 자리에 그냥 공백이 표시되는 것은 물음표로 해주면 돼요. 소수점. 소수점을 맞춰주는 기능. 그다음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끝에가 쉼표가 있어요. 이 말은 세 자리를 버려라라는 거. 세 자리 버려요. 그러면 1, 2, 3, 4가 되는데 얘네들은 항상 어때요? 하나 반올림 된다라고 그랰죠? 그래서 1, 2, 3, 5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고요. 끝에 쉼표가 있으면 세 자리를 버려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뭐를 볼 거냐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라는 데이터가 들어왔다. 1, 2, 3, 4가 들어오고, 표시 형식은 샵, 샵샵샵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1, 2, 3, 4가 될 거예요. 그런데 0이 들어왔다. 그럼 얘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0은 좀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셀 서식에서 샵, 샵샵 0을 적어요. 그러면 1, 2, 3, 4가 들어오면 이렇게 1, 2, 3, 4가 되고 0이 들어오면 끝자리 0은 0 이렇게 표시를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세일 서식은 이렇게 됩니다. 네, 문자 데이터는 골뱅이를 써요. 문자 데이터의 표시 위치를 지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면은, 자,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홍길동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눌러서, 네. 자, 셀 서식이 나오면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를 내가 골뱅이를 쓰고 님을 쓰겠다. 님, 골뱅이 님.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뒤에 님이라고 표시를 해라. 확인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님이 들어오잖아요. 수식 입력줄을 보세요. 풀명이 홍길동이 써져 있는데 님이 이렇게 붙은 거죠. 셀 서식에 의해서 그런 개념이 되고요. 자, 이런 것도 재밌게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별 0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에 별 0인데 샵컴마 샵샵0을 썼어요. 이거는 일반 이제 숫자가 들어오면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라 라는 거고, 별은 뭐냐면 별 뒤에 있는 얘를 이제 너비만큼 채워서 네, 표시를 하세요 라는 재밌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제가 그냥 1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자, 사용자 지정 여기다가 별 0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 너비만큼 그냥 얘가 다 채워진 거죠? 너비를 늘려 보세요.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썼던 1은 어디 갔어요? 안 보이잖아요. 수식 입력줄을 보세요. 풀명이 1이 있어요. 근데 화면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1, 2, 3을 써놨다. 1, 2, 3 보여야 될 거잖아요. 1, 2, 3 빼고 남은 공간에 0을 채웠으면 좋겠다. 네. 그럴 때셀 서식에 가가지고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서 별 0을 하는데 숫자 나오세요. 숫자 샵 콤마 샵샵 0.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샵 콤마 샵샵 0은 숫자는 표시를 해라. 숫자는 이 형태대로 표시를 해라 라는 거예요. 네, 여기 되죠. 자릿수 줄이면 어때요? 0 줄어들죠. 네,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런 표현도 할수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샵2는 뭐예요? 숫자 뒤에다가 초를 표시하세요라는 뜻이죠. 이걸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또는 0초 해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세 자리로 표시를 하고, 샵콤마 샵샵0 형태로 표시하는데, 세 자리 버리고, 뒤에다가 1000원을 표시해라. 이렇게 있으면, 뒤에 세 자리 버리고, 1,230, 1000원. 이렇게 표시되겠죠. 자,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요. 모든 데이터에다가 지금은 서식을 줬는데, 이번에는 조건을 줬어요. 그 데이터가 30 이상이면 이런 조건을 해라. 라는 거예요. 앞에다가, 이번에 앞에다가. 그러니까 앞에다니까 어때요? 앞에다 써야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는 다양하게 올수 있어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샵샵을 써도 되고, 샵을 써도 되고. 하여튼, 이 서식 앞에다가 이 기호를 하고, 우리가 볼 거는 이거죠. 대괄호 앞에다가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볼게요. 자, 여기다는 제가 35를 쓸 거고, 얘는 20을 썼어요. 두개 똑같이 셀 서식을 적용해 볼게요. 드래그하고,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이제 조건을 주는 거죠. 대괄호 크거나 같다 30. 30 이상인 데이터에만 이렇게 주세요라는 거예요. 확인. 해주면 어때요? 한번 써줘야 되는데 덜 썼죠. 네. 앞에다가니까 앞에 뭐 쓰기로 했죠? 00 빼기. 네. 하고 여기다가 00 빼기를 해주세요라는 거죠. 30 이상인 데이터에 숫자 앞에 00 빼기를 하시오. 네.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 자, 해석해 보세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천단위 구분 기호를 하고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해라. 라는 거죠. 문자 뒤에 점을 표시하시오. 문자는 우리가 골뱅이로 표현을 하니까 골뱅이 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다음에 날짜 형식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날짜 형식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복잡. 이게 최고로 어려운 거죠. 이렇게요. 자, 어려운 줄 알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죠. 하나의 셀에다가 다양한 조건을 줄수 있어요. 하나의 셀에다가 양수가 들어오면 이런 표시 형식으로 나타내. 음수가 들어오면 빨강으로 표시를 해. 그리고 이런 조건으로 표시를 해. 다음에 0값이 들어오면 이렇게 표시를 해. 0.00으로. 문자가 들어오면 끝에다가 님을 표시해. 이렇게 이셀 서식을 이렇게 한꺼번에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양수, 음수, 0, 텍스트 순서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해석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 날짜 서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게요. 자, 날짜는 이제 YY가 연도예요. 두 자리, 네 자리. M이 월두 자리, 네, 한 자리 두 자리로 표시하는 거예요. 1월이면 얘는 공일 이렇게. 그다음에 M이 세 개면 영어로 표시돼요. M이 네 개면 이제 영어 풀네임으로 표시가 돼요. D는 며칠이다라는 거죠. 한 자리로 표현하는 거, 두 자리로 표현하는 거. 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D가 세 개다. 그러면 얘는 요일이에요. 영어 요일, 영어 요일 풀네임. A를 쓰면은 요일을 월화수목금토로 표시가 되죠. 네 글자는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돼요. 이렇게 자, 날짜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보면은 이제 핵 높이, 열 너비가 있는데 핵 높이는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열 너비는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숫자를 정확하게 줘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우스를 놔두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핵 높이 해가지고 20 주세요. 20 이렇게 줘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열 너비도 마찬가지예요. 열 너비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 해가지고 한번 10으로 주세요라고 해서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행과 열을 숨기는 방법.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네, 눌러주면 3번 없어졌죠. 열도 마찬가지고 꺼낼 때는요 위아래를 드래그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취소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초 파일을 가져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열의 너비를 한번 바꿔볼까요? A에서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 눌러서 1만큼 바꿔보도록 해볼 거고요. 핵 높이 조절해볼까요? 이 행의 핵 높이를 한번 30으로 조절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정의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분이라고 이름을 지으고 싶다. 그러면 드래그 해주고 이곳에다가 이제 구분이다라고 적고 반드시 엔터를 씁니다. 그러고 바깥쪽 눌러주고 눌러서 구분 보이죠? 네, 클릭 한번 해주면 이렇게 이제 영역 지정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분을 이름을 지정을 했는데 이름 지정된 것을 수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서 네,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 삭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메모를 한번 삽입해 볼까요? 네. 자, 정보화에다 메모를 한번 삽입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네, 메모 삽입을 눌러주면은 창이 이렇게 뜨고 백스페이스로 지워진 다음에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네, 승진, 감옥 이렇게 한번 적어 주고요. 바깥쪽 눌러주면 메모가 네,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세요. 그러면 메모 숨기기가 있어요. 눌러보면 사라진 걸볼 수가 있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눌러주면 이제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모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경계선입니다. 네, 경계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네모 서식을 눌러주면 좀더 다양한 네모에 대한 내용을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색에 가서 색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에 체크를 해주면 이 글자 크기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확인 해주면 이렇게 이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메모의 경계선을 놔두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조절점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크기 조절 가능한 부분이 되고요. 자, 메모를 삭제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삭제 눌러주면은 메모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에 여기가 이제 셀 병합인데요. 홈에 보면 병합, 설정, 해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사용자 지정으로서 이 외국어 이 글자 뒤에다가 점이라는 것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네, 드래그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눌러주면 표시 형식이 있고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샷컷 마샵샵령 해주고 나서 끝에다가 점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몇 점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숫자 뒤에 점이 붙어지게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다시 한번 해보면은 여기를 이제 일단 세 자리마다 쉼표를 주기 위해서 기본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샵점 해도 상관없죠. 네, 샵과 0은 숫자에 사용할 수 있는 셀 서식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0점이 나왔다. 0 엔터 치면 0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1의 자리는 0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셀 서식을 샵 0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0 나오죠? 그다음에 얘가 이제 11 이렇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세 자리 쉼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자리 쉼표를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샵콤마 샵샵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자리마다 쉼표를 주고 1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숫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샵콤마 샵샵0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 뒤에다도 뭔가 내놓고 싶다. 그럼 문자를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봐서 문자에다 사용자 지정해주고 문자에다 뭔가 내놓고자 할 때는 골뱅이를 써요. 골뱅이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골뱅이 문자를 나타낼 때는 골뱅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 뒤에 님이 모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곳에다가 한번 날짜를 입력해 볼까요? 네, 오늘 날짜 나오는 단축키가 뭐냐면 컨트롤 세미콜론이 오늘 날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자릿수를 조금 제가 늘려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눌러서 표시 형식의 날짜에 보면은 이제 기본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사용자 지정을 한번 바꿔볼까요? 확인?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셀 서식에서 다양한 날짜를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뒤에다가 M인데 이제 01월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MM월이라 바꿔주고, 날짜 DD1로 바꿔주고, 여기다가 이제 요일을 한번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A를 세번 쓰면은 이렇게 요일이 표시가 되죠. 엔터 하긴 누르지 않아도 여기서 샘플로 볼 수가 있고요. A를 네번 쓰게 되면 이렇게 보이죠. 또 D를 세번 쓰면 이렇게 영어로 보이고 D를 네번 쓰면 이제 영어 풀네임으로 보이고. 자, 우리는 A를 세번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에 대한 것을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다가 1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이 모든 점수들에게
10점씩을 모두 플러스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한 다음에 드래그해주고, 네,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일률적으로 더하겠다. 이렇게요. 더하기. 네, 확인해주면, 네, 다 10점씩 플러스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다양한 세일 서식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하나에 제가 색깔 한번 칠해놓고요. 이 하나의 셀에다가 이제 다양한 셀 서식에 대한 조건을 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이제 동시에 주고자 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내가 이제 셀 서식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눌러주고 사용자 지정을 누르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양수가 들어온다면, 음수가 들어온다면, 0이 들어온다면, 텍스트가 들어온다면, 그거를 이제 셀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셀 서식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양수예요. 양수가 들어오면 샵, 콤마, 샵샵 0은 형태로 하겠다. 처음엔 양수예요. 세미콜론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는 음수예요. 음수가 들어오면 나는 빨강색으로 해야지. 그래서 빨강 해주고 네 마이너스 샵 콤마 샵샵 0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0이 들어오면 0.0으로 표현하겠다. 우리가 강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오면 골뱅이하고 님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확인 눌러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음수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네 하면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0 써볼까요? 0.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한국 써볼까요? 네,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셀에 다양한 셀 서식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순서는 지켜줘야 돼요. 양수, 음수, 0, 텍스트 그 순서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네, 이렇게 네,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테두리 드래그해주고. 테두리 눌러서 네, 모든 테두리 할 수가 있고요. 여기를 자, 딜리트 지운 다음에 X 모양으로 한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눌러서 테두리 눌러서 X 모양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90점 이상인 학생들에 대해서 점수 중에서 드래그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하는데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와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셀 서식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90점 이상이냐라고 했을 때 크거나 같다 90. 조건을 줄때 대괄호를 줘요. 그래서 앞에다가 A를 표현하고 빼기 표시하고 따옴표 맞고 그 다음에는 샵콤마 샵샵 0을 처리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할수 있어요. 자, 샵콤마 샵샵 0을 하는데 샵콤마 샵샵 0을 하는데 앞에다가 이제 A 하이펀을 붙이겠다라는 거죠. 숫자인데 앞에다가 A 하이펀을 붙이겠다 그죠.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점을 붙이는 걸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90점 이상이면이라는 조건을 줄때 이렇게 대괄호로 줄수 있어요. 조건을 주고 앞에다가 A 하이펀을 쓰고 원래 숫자를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90점 이상인 데이터들에는 이렇게 A 하이펀이 다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셀 서식에서
조건을 줘서 셀서식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